잠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거를 쫓아 양분을 흡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환경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1964년 9월 11일에 1차 파병을 시작으로 66년도에 네 번째 4차에 걸친 파병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 군인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군인들이 파병되는 곳은 전쟁을 위한 파병이 아니라 후방의 지원을 위한 파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은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의 파병이었습니다. 기후와 문화가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곳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어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어려웠던 것은 뚜렷한 전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며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전사한 적군들을 파악하다 보면 낮에 우리 부대에서 일하던 인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한솥밥을 먹으며 내 부대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면 베트공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부녀자나 아이들이 치마 속이나 소지품 속에 수류탄을 숨기고 들어와서 부대 입구나 군인들이 많은 곳에서 터뜨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을 전선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이처럼 전선이 없는 전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선이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사단의 방법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예리합니까? 교묘합니까? 그들의 공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자신의 신분을 잘 감추고 속이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내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감쪽같이 속아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나의 생각인 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유혹을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욕망이나 끔찍한 생각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백전노장과도 같은 우리에게 노장과도 같은 사람인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내 감정을 따라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아파하며 또 때로는 뿌듯해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버려둡니다. 그 이상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외롭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외롭다. 이것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외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이 외롭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자 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전부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까지도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까지도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거리를 두고 교우들을 거절합니다. 교인들의 친절을 왜곡해 듣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신앙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속상해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위로와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는 신앙의 가족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외롭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무너지게 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보나마나 이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외롭다고 생각을 넣어준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외롭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준 것입니다. 외롭다는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이 내 생각인 양 가장하여 내 마음에 집어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열어서 받아버렸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그 외롭다는 생각은 사단이 내 영혼을 공격하는
아주 성능이 높은 고성능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살이에 필요한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 명예 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사실 나머지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나를 파괴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처럼 위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둔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일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저 내 감정이 되니 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이 집어넣어준 감정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사막을 횡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혼자 건너는데 힘들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나 추운 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외롭게 혼자 걷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미리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작은 감정들과 작은 생각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큰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일단 모래가 파고들면 발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 던져놓은 생각들을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전반을 그 영향력 안에 두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몇몇의 감정이 작아지고 있는 낭만적인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이 늘 치러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전선이 없는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힘을 집중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립니다. 참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마라톤이 아닙니다. 자기가 달려야 할 코스의 지형들을 꼼꼼히 다 파악해 놓고 또 어디서 스퍼트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힘을 집중해서 써야 할 시기와 장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승부를 거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기량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힘을 빼놓고 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선수들을 앞설 수도 있고 또 우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선수들의 작전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약속된 작전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조금 일찍 스퍼트를 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 스퍼트한 사람과 너무 간격이 멀어지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계획에 없던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날의 경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할 때 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는 세상의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기면 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름은 우리의 생명을 두고 겨루는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씨름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늘 먼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승리하는 전쟁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늘 공격을 당하는 씨름이 아니라, 늘 선제 공격을 당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 공격으로 원수의 공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씨름의 비결은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적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제 공격입니까? 사단이 자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던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곳곳에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로시 리탈락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2년 동안 템플비엘 대학에서 음악이 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을 계속 들었던 식물이나 야채들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토마토는 납작해졌고 호박은 작아졌으며 옥수수는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왈츠나 세레나데를 들려준 식물들은 싱그럽게 자라고 과일들도 열매들도 훨씬 더 잘 맺고 싱싱하더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주변의 영향으로 이러할진데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주렁주렁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늘 좌절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크고 무섭고 치밀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셔서 사단을 그 팔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인하여서 다시는 실패자요, 낙심자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